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기도란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갖고 이 가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한 가지 인사 더 하세요. 성경통독으로 추수합시다. 여러분, 이제 올해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만화책 읽을 때는 밤 잘 샜잖아요. 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올 한 해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면 또 다른 복이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새 감사할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세월호 특별법도 일주일 전에 이제 합의가 기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또 어젠가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두 명 이제 석방이 되었고, 그중에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죠. 케네스 베. 이분은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있나요? 많은 기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면은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죠. 25년 전이에요, 벌써. 엊그저께 같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곧 통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도 놀라운 통일의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보니까 뭐 수송아지, 뭐 송아지, 양 뭐 이런 것들을 막 천 마리씩 감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윗 왕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의 제목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까지 다 완성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릇까지 다 만들어놓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왜냐하면 피를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평생 모든 모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헌납하고 준비하고는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뭐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내가 피 흘린 것이 뭐 내 개인의 욕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윗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짓지 못하는 성전,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뭐가 다를까요? 삶의 패턴은 어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찍 기상을 해야 되겠죠. 정해진 시간에. 더 자고 싶어도 못 자겠죠. 그리고 먹는 음식이 어떨까요? 뭐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 유지할 정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제가 감옥을 안 가봐서. 그런 정도 먹겠죠. 수도원도 그러겠죠. 먹을 게 변변치 않겠죠. 그리고 침대는 어떻겠어요? 아주 화스럽겠어요? 수도사들이 좋은 침대 뭐 그러겠어요? 뭐 죄수들이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그 노동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주 중요한 규칙으로 돼 있는 거죠.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보면 수도사의 생활이나 죄수의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 임하는 자세가 한쪽은 매 순간순간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억지로 하죠. 다른 한편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감옥과 수도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가자면요, 수도원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 곳이 감옥이었거든요. 요셉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 보면은 예전에 군사독재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감옥에 가서 영성이 깊어져서 나서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감사라는 게 뭔가?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을까요? 다윗의 감사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기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을까? 뭐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감사하는 자세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가 느껴져요. 자,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감사의 근원이에요. 감사의 아주 근본이 달라요. 그것은 다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감사예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구절 짧은 구절에 다섯 번 이상을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구구절절이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드리는 항목들을 보면은 먼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위대함, 그 경건함, 권위, 승리,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왕의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라고 했죠. 11절에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윗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주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존재인지는 잊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위엄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솔직히 말해 이 주권은 하루아침에 주님이 뺏어간 뺏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주권을 주신 거다라고 11절 뒷부분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요. 부와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부귀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존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 능력이 있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인생의 성패도 역시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12절에 보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 믿어요 지금?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윗은 어렸을 때도 그걸 믿었어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나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의 근저에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 가을, 지금 이제 거의 다 가을이 끝나갔죠. 입동이 지나고 났으니까. 여러분 산에 가보셨어요? 왜 주일날 갔어요? 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그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엊그저께까지 파랗던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띄울 수가 있을까? 정말 봄꽃보다도 더 화려한 그 모습 앞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죠. 이 모든 것, 푸른 하늘, 시원한 물줄기, 맑은 공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창조한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린다는 거, 그 시간 누구 건데? 내 귀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누구 건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근본이, 감사의 근본이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 고백이 아주 위대한 점은 감사의 이유가 아주 독특해요. 감사의 이유, 그것은 즐거이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돼요. 다윗의 감사의 아주 독특한 점인데 왜 우리의 감사가 다냐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보통 은혜로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다윗의 감사는 받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 이후에 감사의 차원이 한 단계 달라져서 감사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해야 되죠. 13절에 다윗이 10절에 감사했던 것 말고 또 다른 감사를 차원 높게 하게 돼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또 10절에서 찬양한다고 해놓고 감사한다 해놓고 13절에 다시 할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4절 앞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것,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 힘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민족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시대, 다윗 시대의 풍요로움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옛날에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살이 했거든요. 처참한 그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때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400년을 노예살이했던 완전히 버려진 민족을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드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것으로 드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남한테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남한테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럼 평생 받으면서 살래요? 평생 얻어먹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평생 남 도와주면서 사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기도할래요? 하나님 평생 나 남한테 얻어먹고 살래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감사하겠어요? 다윗은요 그걸 안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편, 하나님께도 마음껏 바칠 수 있는 그 형편에 그 힘을 주신 거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런 걸로 감사하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경제력을 주시고 도울 힘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그래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왜 다윗은 감사하냐면 이게 억지로나 형식적으로나 절기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드릴 힘이 있는 거에 감사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재력뿐만 아니라 영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속에 있다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많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즐거이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귀하고 값진 걸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기쁨이 충만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이 되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이런 드림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는 그 기쁨이 있냐고요. 다윗은 그런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어떤 인간보다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다윗에게는 도대체 다윗과 우리는 뭐가 달라서 기도의 제목이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날까?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 생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을 잘 보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방의 나그네 거류민이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노숙자라는 거예요. 거지에 불과한 우리들, 거짓대 같은 우리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근원이 핫비루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의 핫비루들은 집이 없이, 민족도 없이, 나라도 없이 떨어다니는 거짓대, 유랑족
족들을 합비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희망이 없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최고의 고대 근동의 왕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이고 우리 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 때문에 지금 누리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즐거이 드리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여야 돼요, 이유. 너무너무 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죠. 결국은 겸손한 사람만이 이 마음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눈이 빠져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 명의 청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종의 집에 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주여 내가 뭐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송아지도 잡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물 좀 준다 그래놓고 떡 좀 준다 그래놓고 송아지를 잡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뭐 버터와 우유와 모든 것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셔서요.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뭐라냐면 내가 주께 종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대접을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송아지도 자꾸 대접 다 해주면서 왜 은혜 받는다고 말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섬기면서 자기 것 귀한 재산 축내면서 대접하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고구조가 이래요? 왜 거꾸로 내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을 돋게 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욕이나 먹을 판이에요. 너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줬는데 네 뭐하고 왔나 할 판이에요.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랑을 창조하고 상대편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보신 열매는 그거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소유하는 거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 그에게 준 것, 대접한 것, 섬긴 거는 다 하늘의 기록이 돼요. 그 사람 상대편 마음의 기록이 돼요. 저도요, 저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잊으려고 해도 그 비슷한 사건이나 단어나 상황에 처하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아, 저 내가 어렸을 때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거나 방송 설교를 하면요, 예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 입었다, 먹을 걸 사 먹고 나를 안 도와줬다면요, 영원히 그거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입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나오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누릴 것을 전려하고 아끼면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영원히 제 마음속에
그분 것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늘 상급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제가 사는 날까지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한 1000년 살면 좋을 텐데 아무리 오래 살아야 120년이래요. 저는 어떻게든지 120살까지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별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베푼 거는 잠깐 없어질 거예요. 제가 몇 사람에게 말해준 것 외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어차피 먹어서 없어지고 닳아져서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영생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바쳐도 다 없어질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귀족들과 재력가들과 용사들은 다 지금 그대 수호가 이름 남아있어요? 징기스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많은 걸 헌납했을까요? 남아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를 지금 지닌 존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00년 전도 아니에요. 3000년 전의 사람을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하면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다 돈 쓰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헌금함을 보면서 기절하겠어요. 꾸겨진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막 있는 거 보고서. 어떤 마음에서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고급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서 친구랑 같이 마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했잖아요. 이번에 어제 군성교 연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눠줄 때 그냥 이제 저렇게 공연도 하고요. 그 걸그룹이 나와서 공연하니까 완전히 다 군인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걸그룹 앞에 나온 얘기. 근데 뭐,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 공연을 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애들이 괴로웠겠어요, 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명이 자기 이름을 적어냈어요. 한 100명 정도 모였고, 그 중에 한 30명이 크리스천이고, 그 나머지 한 60명, 70명 중에서 20명 가까이가 적었어 냈어. 자기 이름을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요, 우리가 뭘 나눠줬냐면 던킨 도넛 한 세트를, 한 상자를 한 명당 하나씩 줬어요. 걔네들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거기다 또 그 사과주스라고 좋은 그 병으로 된 거 하나까지 해서. 애들이 교회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안 와요. TV 보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날 내후반에 들어갔을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내가 안 갔노 하고서 걸그룹도 왔대면서 그리고 또 이게 한 박스를 가져가니까 1인당.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고 농어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은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너 때문이야. 너의 현금 때문이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면 이만한 보람을 느끼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 걸 안 거예요. 이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감사 이유가 달라요.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력과 재력과 인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자세일 수도 있죠. 그것은 정성과 순수함으로 드리는 감사죠. 다윗은 굉장히 준비된 감사를 했어요. 즉흥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이거나 의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된 정성이 담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9절이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미리 저축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지금 다윗이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지금 다윗의 기쁨이 뭐냐면 백성들이 왕으로서 명령대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17절 앞부분에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서 저축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방법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많은 재산보다도 과부의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마음을 드릴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순수하게 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요 아주 담백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로 종결이에요. 내가 이만큼 감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와야 되고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고 이거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1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자,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야고를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 다 평생 준비해놓고 나중에 그 성전 건축하면 누구 성전이 돼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아니라 뭐요?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신앙의 영웅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배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후배가 그 영광 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은혜의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목동인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예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자기 성전 건축에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담백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뇌물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대가를 바래요. 그게 무슨 감사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그냥 감사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길 바래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 모든 감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냥 화끈한 감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로 이제 모든 걸 지배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로 드리나 보세요. 20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자, 이제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시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드린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고맙다고, 재력 주신 거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단위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숫자가 한 400명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양이 1,000마리, 소가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지금 이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월십집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한 명당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한 그 태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황소를 드린 것처럼 기쁘게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황소 몇 마리 드렸어요? 완전히 지금 찬양하면서 아까 아침에 황소 한 1,000마리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여러분도 앉아서 똑같이 황소를 몇 마리씩 드리는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발 그럼 일찍 좀 오세요. 예배가 거의 지난 다음에 설교할 때쯤 오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주무셨어요? 다음 주부터 일찍 오세요. 알았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때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옥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뭐예요? 수도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침상이 호텔이 될 수 있어요. 병상이 호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동인과 동신이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까지 다 돼 있는 훌륭한 아이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 그 연결식장에서 마지막 답사를 하는 그 손영아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목 때문에 이 연결식 전체가 감사의 예배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분이 감사하는 말을, 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느낌 바 은혜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기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함이며,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이 살해당한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감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순영한 목사님은 표현을 안 했지만 자기 두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을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처절하게 느낀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동인과 동신을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모든 죄를 사하려고 그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는 것까지 내어주셨을까?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처참한 울음바다가 되었을 연결식장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감사, 아브라함의 감사,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십시오. 만 가지 은혜를 받아놓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하고 스스로 저주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시다.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드리는 것 자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영성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불평했던 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바꾸고 삶을 바꾸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청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윗 같은 감사의 사람들, 신앙의 영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섬기는 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 즐거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